점을 쳤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강영이와 함께 6.1절 국제아동절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대말 타기 나갑니다. 이거 고려무사처럼 이렇게 말도 타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도 앞으로 어머니로서 더 많은 일을 해서 우리 아들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더 많은 일을 할 이런 결심입니다. 김일성 대원 스님과 김종일 대원 스님, 경야류 김동문 스님이 고귀한 그의 사랑이 넘쳐주는 여기 만경대 유회장에서 즐거운 친선녀란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xin thay mặt của cái xin thay mặt cha mẹ hội cha mẹ học sinh các cháu thiếu nhi của Việt Nam, Đại sứ quán Việt Nam tại Triều Tiên cũng như là các cái cha mẹ của Đại sứ quán các nước Triều Tiên chúc mừng. 저는 조선 주재 빈남 대사관의 모든 부모들 대신하여 어린이들에게 6.1절을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으며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 오늘은 이처럼 훌륭한 조직을 마련해 주시고 훌륭한 마련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이 평범하여 있는 것은 열대 국가의 아름다운 생각해요. 준비됐습니다. 대장 임진우. 아이들 행복하지요. 우리 조국이니까 이렇게 아이들 잘 자라서 뭐라 합니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지고 정말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훌륭한 정치를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친척들이 있는데 조카 애들을 보니까 정말 원수님이 도댁으로 행복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가 그 원수님의 사랑, 배려에 대해서 더 아이들에게도 잘 안겨주고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다고 민족 교육을 더 잘 해야겠다고 그렇게 느낍니다.